자, 그럼 함수 만들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그러면 기존 거는 닫고 새 스크립트를 열겠습니다. 뭐늘 그렇듯이 뭐 CLC 하고 일단 저장부터 해놓죠. 저장 클래스 함수 만들기니까 function 그냥 fun 해놓겠습니다. 저장 하고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4 그리고 B는 뭐3 그리고 뭐 Y는 우리 마음대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A 곱하기 B 뭐 빼기 뭐 A 나누기 B 제 마음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를 보고 싶으면 DISP 해서 Y 하면 되고요. 한번 실행해 보죠. 실행. 하면 값이 나옵니다. 그죠? 값이 나오죠. 그죠? 자, 이 y라는 값은 이 a와 b로 이루어진 함수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싶을 때 내가 다른 a와 b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2 넣고 여기다가 뭐8 넣고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하고 싶다. 어떤 내가 공식을 넣어서 이 공식에 값을 넣어서 계산하고 싶다 해가지고 늘 얘를 타이핑하는 거는 또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죠? 왜냐면 또 공식이 길면은 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공식을 계산해주는 어떤 이제 명령어를 만들고 싶다는 충동이 발생하죠. 자, 그걸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 나오죠. 함수를 만들 때 또는 명령어를 만들 때는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무조건 function이라고 이게 타이핑을 해줍니다. 아, 얘는 이제 함수다. 얘는 명령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utput은 뭐제 마음 이름을 마음대로 y라 그러고 함수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함수 이름을 제 이름으로 마음대로 kh 강뭐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input은 뭐 a, b 두 개가 있다. 함수는 항상 끝에 and가 붙습니다. 엔드는 기계도 치고, 그리고 y는 a 곱하기 b 빼기 뭐 a 나누기 b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저장. 저장을 누르시면, 이거 보시면 파일 이름에 kh강이라고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함수의 이름, 또 명령의 이름과 저장된 파일의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얘는 함수 파일이죠. 이거 보시면 저장된 현재 폴더 보시면 아이콘이 좀 다릅니다. 그죠? F of X라 좀 함수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얘를 갖다 써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카피해서 얘를 이제 지워 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세미콜론 넣습니다. 세미콜론 넣고 그래서 실행 하게 되면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자, 이제 MATLAB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ATLAB 입장에서 A는 2라 그래라. B는 8이라 그래라. 그런 다음에 KH강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AB는 인풋이 있고 KH강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해라 라고 해요. 근데 KH강이라는 명령어는 MATLAB에 내장된 명령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뭐 사이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사이즈에서 A. 그죠? A의 사이즈 계산해 주는 거. 이 사이즈라는 거는 MATLAB에 내장된 명령어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치면, 아, 우리 MATLAB에 이미 내장된 거니까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한단 말이죠. 수행하면 답이 1,1 나와요. 그죠? 근데 이 KH강은 MATLAB 입장에서는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죠. 그러면 MATLAB이 알아서 얘를 찾아요. 어디 찾냐? 이 현재 폴더 찾아요. 현재 폴더 가보니까, KH강이라는 명령어 있네? 그러면 A, B라는 값을 그 KH강이라는 명령에 넣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아웃풋을 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이제 Y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Y에서 값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 또는 나만의 명령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함수는 순서다.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는 XA랑으로 X, 얘를 Y, 그리고 얘를 뭐 Z라 그러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X, Y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값 실행 하면 값이 나와요. 전혀 뭐 틀리지 않죠. 왜냐면 여기는 XY이고 이 함수에는 AB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자리에 X, X는 2가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는 8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함수가 불려서 실행될 때는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2가 들어오면 애초에 들어올 때이 이름이 X였든 Y였든 뭐든 간에 일단 첫 번째 자리에 2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2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2가 들어오면 그 애를 이름을 A로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로 8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뭐 Y란 이름은 들어왔지만 어쨌든 얘는 8이에요. 그러면 8은 무조건 이름을 B로 바꿔버린 다음에 계산해서 아웃풋을 Y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Y예요. 그래서 Y로 주지만 실제로 여기 스크립트에서 불려 저장될 때는 그 Z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계산해서 결과물이 8이잖아요, 그죠? 8이라는 거를 Y라고 한 다음에 Y라는 것을 아웃풋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중요한 이 8이라는 값을 여기서는 Z라는 이름으로 바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Z를 넣어줘야죠. 계산하면 값이 15.75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 A, 여기 B, 여기에 A, B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B를 넣고 A를 넣었다. 그러면 값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 좀 달라지죠. 이게 뭐냐면 이제 B가 8이잖아요, 그죠? 8이라는 값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자리는 무슨 A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는 첫 번째 자리에 B라는 이름을 들어왔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자리에 애초에 무슨 이름을 들어왔든 간에 관계없이 이 들어온 값을 들어왔던 값, 이게 8이라는 값, 이 8이라는 값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온 값은 무조건 A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온 거는 그 값이 애초에 뭘로 들어왔든 그 값은 무조건 B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계산을 수행해서 아웃풋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함수를 만들 때는, 만들었을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인풋과 아웃풋의 순서가 중요하다. 아웃풋이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Y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임의로 Z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Z는 뭐냐? Z는 그냥 A 더하기 B. 뭐제 마음대로 함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실행.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실제 함수는 아웃풋이 두 개인데 이거 보면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첫 번째 것만 아웃풋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꺽쇠 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제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대로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하면 이제 Z가 나오고 H를 보고 싶으면 H 한 다음에 실행하면 H를 볼수 있죠. 또 여기다가 Z는 얼마, H는 얼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H란 건두 번째 아웃풋. 두 번째 아웃풋은 두 개의 합이잖아요. 그죠? 두 개의 합. 두 개의 합은 여기서는 Z로 저장되어 있지만 메인에서는, 여기서 스크립트에서는 H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은 H가 되고 H는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자, 이 함수를 만든 방법. 가장 중요한 거,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변수 이름 짓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파벳을 시작해야 된다. 물론 이제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소문자 K와 대문자 K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이름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알파벳을 시작되고 그 중간에 숫자가 들어간 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숫자로 시작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함수를 하나만 더, 한 두세 개, 하나 하나 한두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또뭘 만들어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x는 뭐 once에 3,2. 근데 저는 이것에 뭐 행의 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행의 수를 보고 싶으면 사이즈를 하시면 되죠. 근데 그때만 사이즈 치기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행 0으로 행을 row잖아요, row, ROW. 그래서 새로 만들기
function. 그래서 얘는 뭐 y는 로스의 x. 얘는 뭐냐면 얘 행의 수를 행의 수 계산하기 and 그리고 and and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그냥 사이즈에 그냥 x 하면 돼요. 원래 사이즈는 아웃풋이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풋이 두 개인데 그냥 하나만 치면 첫 번째가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 바로 행의 수예요. 저장 하면 이름에 로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로스가 생기죠. 됐고 또 새로운 거 만들어 보죠. function 얘 열의 수 계산하는 거 얘를 y는 curse라 그러겠습니다. curse x and 얘는 열의 수 계산하기 그래서 y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죠. 꺽쇠 물결 무늬게 y 여기다가 사이즈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얘는 아웃풋이 두 개인데 물론 저장해야죠. 저장하면 컬스라고 이미 돼 있고 저장 하면 됐죠. 원래 사이즈는 아웃풋이 두 개잖아요. 그죠? 첫 번째 행인수 두 번째 열의수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열의수를 계산하지만 이 물결 무늬가 뭐냐면 존재를 하지만 이름은 붙이지 않겠다. 값이 있지만 이름을 부여하지 않겠다. 왜냐면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열의 수는 내가 y라 그러겠다. 그럼 그 y를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다시 여기 와서 제가 여기서 뭐랄까요. 열의 수는 r. r은 로스의 x. 세미콜론 안 치고 바로 run 하겠습니다. run 하면 3, 이게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로스에, y를 하면 안 되네요. 여기다가, 꺽쇠 하고, 여기다 물결무늬 해야 되나? 한번 볼까요? 다시, 실행. 하면 3. 이렇게 나오네.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x는 3, 그죠? 3x2 행렬이고, 로스는 이제, 메탈 입장에서는 듣도 보다 못한 명령어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죠? 갖다 쓰는 거죠. 로스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즈의 첫 번째 아웃풋을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R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urse. 얘는 그냥 C라 그러겠습니다. 실행. 하면 이제 C는 2. 나눈 거죠? 열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러면 이제 로스, curse라고 명령을 치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행의 수와 열의 수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우리만의 특유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또는 명령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고 만드는 법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